밀크티를 좋아하지만 우유만 마시면 배탈이 나시나요?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속 편한 밀크티 레시피를 소개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 4명이 모이면 3명이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을 만큼 흔한 유당불내증.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하여 소화시킬 수 없어 복부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.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더라도 다양한 식물성 우유로 대체하여 밀크티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시나몬 스트로베리 밀크티 레시피는 딸기 시나몬 롤케이크 같은 매력을 뿜뿜하는 밀크티입니다. 아마드티의 스트로베리 센세이션과 시나몬 에이즈, 티백을 각각 한 개씩 준비하여 차를 3분 동안 우려줍니다. 설탕은 비정제 설탕을 사용하였습니다. 일반 설탕보다 자극적인 단맛이 적은 대신 미네랄, 섬유소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. 우유는 시중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두유를 선택하였습니다. 두유는 특유의 비리면서 느끼한 맛이 있어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들이 선호는 하지만 맛있게 즐길 수 없었던 두유를 홍차와 함께 베리에이션이 되면서 두유의 특유의 맛이 깔끔하게 느껴지고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디저트 음료만이 아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밀크티입니다. 유당불내증이어서, 비건이어서, 다이어터여서 밀크티가 좋지만 마시기 꺼려지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티레시피는 티브레크가 함께합니다.